자, 파이팅 갑시다. 이번 판에는 대학교 나오면은 일단 대학교 가는 거야. 아 진짜 내 대학교 돌려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라퍼동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현재 원탑 4코저 100개 학살자 구인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. 일단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은 좀 아니고. 와 진짜 구덱이다. 일관성을 먹고 돈플레이를 좀 해볼. 일관성에다가 쌈필드 오버! 슛! 왔다 와해. 끝났다. 진짜 연우까지 넣는 거는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? 이러면 나도 인피 만들고 돈 벌어야겠다. 아니 안 아파요. 상남자 특 이런 거에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. 징크스가 연속으로 바이한테 여섯 방을 써준다면?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. 그냥 해본 소리. 곡궁 먹어서 고인수 만들어 버려야지. 자, 고인수 만들어서 골드 먹어주시고. 아, 뭔가 골드가 아쉽네. 한 번 더 확인. 방심하지 않아요. 나이스. 자, 4연패까지 좋습니다. 5연패까지 싹 말아주면서 가보.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! 개빡치네. 거기다가 부익부까지 못 참지. 아 도둑질도 좋은데. 하지만 나 일관성으로 돈 많잖아. 부익부까지 못 참지. 100골드이자 아니 헤지펀드가 아니네. 가비. 이거는 뭐 우승 진짜 확정 지었는데요. 죄송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속 지는 거는 어 지금 살짝 아찔한데요. 나 70킵으로 80킵으로 7렙 갈 수 있어 다음 턴. 죄송한데 저 70골드 있고 다음 턴에 7렙 되고요. 지금 충전 42골드 해놨거든요. 여기서 또 50골드 다음 턴에 먹을 거란 말이에요. 이걸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러분이?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. 내가 우승 확정이라고 할 때는 확정이라고 하는 근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. 필터번을 근데 갈아주긴 해야지. 센 사람 다 만났어. 이제 약한 사람만 팬다. 아이 자벨 먹어야겠다. 그럼 리얼 쳐볼까? 55골드 에코 러버팜! 예 잡아. 다리 필요 없어 그한테. 에코 징크스 요정도도 약하지 않은데. 태블몬 만들어야겠다. 태블몬 만들어야겠다. 나 로봇팔 제리 로봇팔 징크스라서 벌써 이겨버릴지도. 미안. 왜 의심하고 그래. 의심하지 말라니까. 나 이미 우승 확정이라니까. 어? 의심하는 거 나쁜 버릇이야. 아 이겨야지 이제. 이제 안 이기면은 저기 저승 가서 이길 거야? 안 돼 안 돼. 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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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네요. 땅 인피? 인피를 만들어놨는데 인피를 돌렸는데 인피가 나왔다? 진짜 이거는 똥게임이 아니면 뭔데 이게. 복제기까지! 체리까지! 그냥 총검제리 해야겠다 인피 놓고. 아 게임 너무 쉬워. 외국어 일단 써. 게임이 너무 쉽다 근데. 겁나 쎄.
무대 두 개 불편한데 어떻게 처리해요? 자석 제거기 좀 하나 꽂아봐. 제조악기 세 개 줄 걸로 자석 제거기 하나만 주지. 아 진짜 센스 없지. 그래도 괜찮아. 어? 특성의 오서? 나가. 나가. 어우 야스. 여기다가 인피 하나 찬 인피 집어넣으면은 인피 구인수가 남으니까 또 거학을 하나 집어넣어. 방템을 하나 가자. 사람이 방 양심이 있어야지. 세나 맛있다. 어 이러면은 넣을 게 생겼는데 다행히. 오 개꿀이다. 아니 자석 제거기나 징크스 하나만 주면 안 돼? 그것 때문에 지금 겁인데. 귀여워. 그런 덱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친구. 한번 찾아주고 징크스 땅땅땅땅땅. 와 근데 인피 두 개 넣어 징크스도 세긴 하다. 치명타율이 100%라 아니 생각보다 공격력이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네. 개쎄네. 까고. 아니! 버그야? 요대 응해. 제리 하나만. 응해 미치겠네. 응해 파동 미치겠네 지금. TX 질량 좀 볼까? TX 유지할지 말지? 아니 이거 징크스가 나와야 되는데. 징크스 갈아줘야 되는데. TX는 진짜 딜량 너프되고 쓰레기다. 그냥 갈아도 되긴 하겠다. 막 갈아버려. 일단 딩고는 못 참지. 일단 먹고 생각해. 여기 진짜 리롤 많이 쳐야 되는데. 홀디 감쇠 제이스 폭풍 징크스 갈아주고 팔고 찬인피가 뭐야. 여깄다. 찬인피 하나 집어넣어주고 인피랑 보인스 집어넣고 팔고 로우팔 젤이 넣어주고 젤이 2성까지만 갈아치. 맛있다. 아 공룡을 유지 안하고 싶은데 뭐 유지를 하는 것도 뭐 괜찮지 뭐. 유지 안하고 싶지만 이러면 레벨업 하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. 모든 거 다 했는데 딩거 풀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레벨업 하면 되겠네요. 내가 게임 우승했다 했어 안 했어 의심한 사람 누구야. 빨리 다음 거나 생각을 해보. 아 육자운. 아이씨 자폭이네. 근데 이거 사이온 자폭 안 좋아. 왜냐면은 사이온 자폭 그 패시브 터진 것까지 터져야지 자폭이 터지거든. 그래갖고 자폭 타이밍이 진짜 느림. 이미 사이온 죽기 전에 다머지 다 넣어. 어쩔 TV 이미 다 녹아버렸는데. 아하 나는 이득 중이니까 여기서 리롤 안 칠게. 뒤집개로 만들만한 게 있나? 아 지크 가골 도전자 모익은 어차피 팔 거지만. 아니 덱파워 쎄. 이 자신의 덱파워를 의심을 하면 안 돼. 내가 쎄다는 믿음이 중요해. 찬템이 있잖아. 일단 찬템이 있으면 플레징 강체 하나 그 공짜로 먹은 거랑 제리 딜이 말이 안 되거든. 이제 딱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를 이 영상의 마무리를 이제 정하는 거지. 재료는 끝났어. 자 벨벳 하나 적어주고 사막 리롤 쳐주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. 어! 야 지금이면은 라이즈 쓰는 것도 좋다. 자운 라이즈 지금 쓰는 거 개꿀인데? 자운 라이즈 갑자기 쓰고 싶다. 자운 라이즈 혹시 안 나오나? 지금 골드 겁나 모아줄 수 있는데. 뭐든 나와봐. 일단 다 쓰면서 갑시다. 아 근데 이게 지금 은근히 불안해. 앞라인이 이게 누르고서 바뀌어야 되는데 누르고서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은근히 쎄한디? 어? 어? 그 상태가? 큰일은 그 상태가? 못하죠? 아니야 이미 우승은 확정 지었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재료값을 문제야. 일단 에이트럭스를 하나 먹을게요. 에이트럭스
쉔 그림자로부터. 좋아 좋아. 양보였고 큰한테 결심이 섰냐니 뭔 소리 하는 거야. 어허 저주 거는 사람들이 많구만. 고연포가 하나 더 뜬다면은 쌍고연포 크산테 욕심내보겠습니다. 욕심이 서네. 근데 지금 필터버가 역대급으로 좀 좋은 것 같아. 솔직히 전에 필터버가 좀 많이 애매했고 지금 필터버는 처음에 2-1에 나오면은 좀 우승 확정 수준급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 중. 이걸 덱이라고 해야 돼? 덱이라고 할 그런 게 없지 않아? 여기 그냥 필터버 연패 타가지고 싹 한 대 말아주고 딱 한번 쓱 하가지고 쓱 하고 쓱 하고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건데 얼마나 귀엽긴 하죠. 100파워 압도적이고 좋았어. 일관성 풀로 채운다 진짜. 연패와 연승 그냥 완벽하잖아요. 이거는 죄송하지만 오크 삼성은 확정이고요. 오크 삼성은 몇 개 찍냐의 싸움이에요. 이제 오른 것은 필요 없어. 빰빰빰빰. 그 상태는 버리자. 라이즈도 버리자. 아리 벨베스 빼나 아트록스만 가져가자. 아니야 아니야 의심하지 말라니까니. 의심은 좋지 않은 버릇이. 나 떨고 있니? 한번 싸워. 어차피 난 안 죽어. 어차피 난 안 죽어. 안 돼. 이거 찍으면은 쟤가 죽어버려. 이거 찍으면은 쟤가 죽어서 한번 쬐야 돼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아니야 아니야 템 넣으면 안 돼. 이거 지는 게 나아. 어차피 안 죽거든요. 또 저 잘 쬐죠 이거. 애매하게 나왔다. 아니 그렇지 그냥 요정도. 아 근데 다른 게 안 나왔네. 왜 이렇게 안 나왔냐. 아 아쉬운데 뭔가 복제기가 있는데 하나밖에 못 찍은 거 살짝 아쉬운데. 아사사하지 않았어. 이건 이미 죄송하지만 말했잖아요 제가 이긴다고. 미안하다. 아 좀 더 버텨줬어야 됐는데 우리 난감이가 빨리 죽어버렸어. 짜스타봉이야. 품쇼 그립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